이제 지장 간의 합 같은 경우는 여기 색깔은 뭐 따로 이렇게 표시는 안 해놨는데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 합이랑 똑같아요. 천간 합이랑 여기 보면은 이게 천간 합이잖아요. 천간 합이잖아요. 이게 갑기합하고 을경합하고 병신합하고 정임합하고 무기합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보면은 이 지장간끼리 이게 성립이 되면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합. 지장간끼리 합을 하는 게 합, 그 암합이거든요. 지장간끼리 합을 한다가 암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인목 속에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는 여기 보면은 갑기 그냥 무기합을 하고 그다음에 병은 이 신금이랑 병신합을 하고 무토가 아니라 갑목은 기토랑 갑기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목은 계수가 있는 글자거나 이 신금이 있는 글자 지장간으로 그리고 기토가 있는 글자면은 인목은 다 암업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축토에 계신기가 다 있으니까 이게 쓰리콤보로 다 암합이 3개 다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또 어딨냐 그리고 여기 미토에도 기토가 하나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 인목이랑 기토랑도 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 되죠. 갑기야 이렇게 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술토에 신정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금이랑 여기 병화의 인목이랑도 이렇게 암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신합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무토 여기 병신의 무토가 있으니까 여기 진토 있잖아요. 진토에 계수가 있으니까 이 진토 계수랑도 인목의 무토랑 이 암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그어 지장 간에 있는 천간에 이런 게 천간의 글자들이 다른 글자의 지장 간에 있는 거랑 그대로 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암합은. 근데 그 암합 중에서도 가장 지장 간끼리 합이 많이 이제 돼 있는 글자들이 인목이랑 축토, 그다음에 오화랑 해수, 미토랑 신금, 자수랑 술토, 진토랑 사화. 이렇게 지금 무게합, 을경합, 정임합, 무게합, 그리고 미신은 정임합이 돼 있고 또 을경합이 돼 있고 오회는 또 갑기합, 정임합이 돼 있죠. 그리고 인목 같은 경우는 여기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그러니까 이 인목이랑 축토랑은 이게 암합은 조금 합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인목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3개가 들러붙어 있으니까 이어뭐 인목이랑 축토랑은 뭐 합력이 뭐 육합만큼 강해요. 육합보다 육합만큼 강해요. 육합 육합 뭐 방합 뭐 이렇게 보 방합 뭐 이렇게 봐도 육합이나 방합 정도로 강하다 합력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지가 만약에 인목이랑 여기 축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장간으로 세 개나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암합도 강력하면 그 끌림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목이랑 축토랑 가장 암합 현상이 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화랑 해수 여기도 두 개나 있으니까 강하겠죠? 이런 식으로 암합은 활용하면 되고 이게 이제 사주적으로 십성적으로 뭐 어떤 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지를 자꾸 봐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면 비극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거 하나 여기 보면 제가 한자를 좀안 이쁘게 써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인목이에요. 여기 인목이고 여기 축토, 여기 축토고요. 그리고 이게 오화예요. 여기 오화. 그리고 갑목입니다. 갑목 일간. 그러니까 갑목 일간한테는 남자가 이제 경금이랑 신금이랑
그리고 유급 아니 또 다시 신금 지지 신금이랑 지지 유금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남자를 뜻하잖아요. 감목 일간한테는.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곳에 없을 경우 여기 축토라고 하는 곳에 신금이라는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 이 신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금이 있죠. 그런데 여기 뭐야 여기 인목은 겁재가 되잖아요. 같은 목 하니까 겁재가 아니고 비견이네요. 비견이 되거든요. 비견이 되는데 이 비견은 다른 여자잖아요. 다른 여자. 다른 여자가 되고 이 갑목은 본인이 되고 이 축토 지장간에 있는 신금은 이제 다른 여자가 되는 아니 그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인목이 병신합 돼 있죠. 병신아가 아니고 병신합. 그러니까 이 겁재가 이 식상 병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식신 상관은 여자의 그런 손발, 혀, 그리고 생식 기관이 돼요. 근데 그걸로 지금 이 신금 남자를 병신합으로 이렇게 몰래 지장간으로 은큼하게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화에 또 병화 있잖아요. 병화. 우화에 병화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이 남편이랑 병신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굴러들어온 돌이 이 남편이랑 몰래 이 관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지장간에 하고 있는 거는 그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잘안 보이고 잘 들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비밀이 많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암합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활용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연습을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합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서 합을 하는데 이 합을 하는 그 십성이 어떤 성분인지를 보면 돼요. 뭐 인성이랑 식상이랑 합을 하는지 관성이랑 식상이 합을 하는지 재성이랑 뭐 인성이랑 합을 하는지 재성이랑 비겁이랑 합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봐주면서 거기다가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 어떤 십성이랑 합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현상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 쪽으로 만약에 신의 일주 여자가 여기에 그 임수라는 이게 신의 일주에는 금생 수로가니까 이 해수가 상관이 되잖아요. 상관. 상관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손이랑 발이랑 입이랑 그다음에 생식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상에 이 18년도에 술토가 들어오니까 18년도에 무술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토가 들어왔잖아요. 술토에는 지장간에 신금이랑 정화랑 무토가 들어왔는데 이 정화가 이 신금일간한테는 편관이 돼요. 편관은 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일간 중에서도 신의 일주가 18년도에 그런 잘안 보이는 그런 연애사, 은큼한 연애사 이런 이성관계가 많이 따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몰래 어떤 자기의 일간이랑 이렇게 천간으로 합이 붙은지 아니면 지장간, 자기 어떤 손발을 뜻하고 몸을 뜻하는 그곳에 이제 관성이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은 무조건 남자 관계나 이성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혼이면은 거의 100% 생기는 거고, 뭐 기혼인 경우도 좀 많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100%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암map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 왜냐면 안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갑목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 우화가 있잖아요. 갑오일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목 남자 입장에서는 이 지장 간에 기토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정제가 되잖아요, 정제. 그러니까 갑오일주는 여기 우화를 만나면 지장 간에 기토 정제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이 여자가 그렇게 활동성이 활발하고 왕성하고 뭐 그런 여자가 아니라 실속 중심으로 좀 환경이 적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여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인목이 다 이렇게 많이 있다. 다 인목이 이렇게 있다. 인목이 엄청 많아. 네 개나 있어. 아니, 세 개나 있어. 인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인목 지장 간에 여기 인목 지장 간에 갑목이 또 있잖아요. 갑목이 또 있잖아요. 갑목이 이 갑일주한테는 비견이 되잖아요. 비견. 그쵸?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비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남자야, 얘는. 얘네들도 지장 간에 갑목이 있어서 수시로 내 여자랑 몰래 그런 만남 관계 사랑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아까 이거 말했잖아. 이거 땅속에서 몰래 하는 만남이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잘안 들키고 그렇게 만나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 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메인은 아니고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지만 이 지장 간의 이런 갑기합이나 이런 몰래 하는 사랑이나 이런 관계를 하게 되면은